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집니다.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됩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합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뉩니다. 또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